여인수의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마감 전에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 짚어볼게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여인수 전문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오늘 거래소 분위기도 괜찮고요. 또 전문가님이 말씀 계속 주셨던 채권 관련 종목들 오늘 확실히 시세를 좀 쏘는 현상들도 나왔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경기 민감주도 오랜만에 또 움직이는데 자세한 흐름들 짚어주세요. 네, 이제 2400에 근접을 했죠. 2397이 뭐 근접한 건데, 실은 이제 그동안 게임은 쉬웠고요. 지금 이제 뭐 연말 연초에 이뭐 증권사하고 신용 물량 때문에 덕분에 주가도 탄력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게 다음 주 이제 뭐 명절 연휴 앞두고 뭐 되겠나 생각하는데 그거는 개미들 생각이고, 예, 되는 시세는 된다 봐야 돼요. 다만 이제 시세를 좀 지배하고 압축할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하고, 최근에 제가 금요일 날 거의 특집 삼아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의 그 투자 판단하는데 중요한, 예,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400선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낙폭은 좀 해소 작업은 일정 수준에 한것 같습니다. 낙폭 가대 성향이 바로 어디냐 하면 IT 2차 전지 계열이에요. 다음에 지수를 빼면은 2차 전지 때문에 한번더 빠집니다. 그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이런 데서 시세를 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보니까 뭐, 테슬라가 막 가격 막 낮추고 팔죠. 원래 가격 이제 정상 가격이에요. 거품이었고 동안에. 네, 뭐 9천만 원, 1억이 거품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은 제가 그동안에 재고 조정이 완성된 쪽이 먼저 가고 좀 경기주가 우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축보다는 포스코 축이고, 일단 코스피 이야기는 내용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뭐 대한유화에서도 보셨고 지금 뭐 구경제들 보실 건데, 네, 산업 경기주가 재고 조정이 먼저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만 보면은 느낌이 없고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네, 당연히 지금 나스닥보다 다우가 우세한 거. 나스닥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아서 어려운 거예요. 유럽 증시를 보면은 좀 놀래 자빠지는 상황이에요, 실은. 네, 해외 대표 지수에 독일 닥스 지수 보면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이만큼 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뭐 연말 연초 게임하는 거 보세요. 네, 이거는 경기 침체, 유럽 어렵고 에너지 난이다 하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예, 다들 뭐 지금 그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이거 이제 월봉을 보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유럽 안 좋다는 유럽은 지금 실은 빅테크 기업이 없죠. 유럽은 주위 그 거의 뭐 자동차 산업재 소비재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유럽 경기 안 좋다 하는데 뭐 최근 여행 갔다 온분말 빌어보면은, 예, 뭐 백화점 같은 데 사람이 미어 터진다 하지, 그지? 그러니까 뭐 유럽 명품 관련주도 올라가는 거지. 명품 관련주가 차트가 없어서 최소한 뭐 로레알 정도는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로레알 차트네요, 그죠? 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을 이제 8일부터 중국 해외 관광객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유럽에서 기대가 좀큰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시장이 지금 말썽을 피울 거냐면 제가 틀림없이 빅테크 쪽이다 하는 거예요. 네, 빅테크 기업 쪽에서는 좀 말썽을 피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런 부분들이 2400 제도에서 걸러내야 될 업종이고, 저들은 좀 시간 조정이 필요하고, 오늘 보면은 이제 철강주 뻗고, 철강주 뻗으니까 지금 이게 뭐 현대제철도 따라오고, 지금, 예, 주변 종목이 따라온다는 거.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이 최근에 움직입니다. 구리 가격이 언제 움직이냐 하면은, 경기가 바닥치고 경기 활동, 산업 활동이 늘어나야 바닥치는 거예요. 뭐 1분기에 경기 침체가 오고 장이 또한번더 급냉할 것도 아는데 구리 가격 더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나 지금 증권사의 애매한 뭐 올해 뭐 1분기 중에 큰 저점 한번 나올 거야 이런 말들은 저는 좀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쩌면은 지나고 나서 우리는 바닥을 확인할 건데, 지난 9월에서 10월 가는 자리, 그 다음에 연말 연초 요 자리에서 시장은 경기 침체를 이미 구경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먼저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장이 빠지면은 지금 산업 경기주 저쪽보다는 IT 부분, 2차 전지 부분이 말썽 때문에 그게 지수의 하락교란 요인이 될 가능성은 있다는 거. 네, 요거를 좀 섹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동차 제가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꾸준히 드렸습니다. 네, 좀 제가 올라와서 조정시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주가 지금 뭐 IRA 법안 때문에 상당히 큰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예, 지금 IRA 수정 법안이 자동차 쪽에 이루어졌다는 게 상승의 원동력이 된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은 실적이 이제 올해부터 좋아질 것은 크게 안 빠질 거예요. 2,400이 뭐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근데 실적 변수가 남아있는 거는 지금 뭐 반도체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예, 조금 뭐 중간에 또 두들겨 맞거나 변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4분기 실적으로 보면 대표 업종에서는 자동차가 가장 양호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를 잘 봐야 된다. 경기주도 최근에 휴식 취한 거 보시면은 이 해운주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 연말 연초 막 난리 법석 끌때 5천, 1,200원 할때 샀으면 펜오션 6천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산업 경기주 쪽이 먼저 작년 봄에 고점을 쳤기 때문에 이쪽이 한수 앞서 나가는 업종이라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과학주도 그렇고, 지금 이제 조정시 보는데, 코스닥 시장은 지금 이제 이번 주 후반부부터 많이 압축된다 봐야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전반부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뭐 명절 연휴 때문에 뭐 있겠나 이런 생각들 하죠. 근데 올해 연초에 뭐가 주도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방송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 코너를 통해서 챗봇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웹툰이 주도하고, 로봇이 따라갈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네, 바이오는 아직 멀었다 했어요, 제가. 근데 뭐 바이오 주도주라고 뭐 흥분한 사람들은 많이 다치거나 빠진 주가들이 많을 거예요, 소주 말고는. 근데 챗봇은 왜 주도하냐? 새롭게 상용화되고, 네, 이게 도입되는데 이 시장이 커진다 했고, 뭐 독신자들까지 뭐 있고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이것들이 시세를 다 뿜어낸 것 같아요, 거의. 솔트룩스 기준으로 지금 12,000짜리가 2만 원 갔죠? 코난 테크놀로지 딱두 개만 봤는데 코난 지금 4만 원 넘어갔나? 지금 오후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게. 네, 이게 왜 베팅하고 난리냐? 네, 올해 시장성 제일 크게 본다는 성장주 중에서는. 네, 이게 제일 컸고. 그다음에 웹툰도 여기서 완전히 끝나진 않는데, 웹툰은 이제 종목을 좁혀야 됩니다. 1등주만 보셔야 돼요. 뭐 제가 SAMG도 이야기했는데 조정시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 봅니다. 이런 건 쉽게 끝날 종목이 아니에요. 오늘 조금 이제 오후에 좀 흔들리는데, 예, 빠지면은 관심 있게 보세요. 한국에 5천만 명 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성공해가지고 큰 의미 없고 3만 원이고, 중국에서 1등을 먹으면은 그거는 주가 레벨업 됩니다. 당장 그 예, 캐릭터나 왕구 이런 거 판매량 자체도 예사롭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뭐 이런 뭐 DNC 미디어 같은 이런 지적재산권 1등 기업이고, 뭐 비인수 대상도 있다고 이야기는 다 하는데, 그건 가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런 주가들이 좋을 거고. 로봇은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을 관심 있게 보라 했는데, 뭐 종목 차트로 뭐 가르쳐 드렸죠. 여기서. 네, 뉴로테크잖아요, 그죠? 뉴로테크가 오늘 지금 한 10%대 급반등 나오죠. 네, 왜 신규 종목이 좋으냐? 기존 종목은 매물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에 하고 있는 공매도 치는 애들도 있고, 좀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자유로운 신규 종목에 지금 수급이 달라붙는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인데, 소비재는 뭐 제가 뭐 매물 소화되고 난 다음에 가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중국이 뭐 경유 입국자까지 한다. 그건 그 때문에 빠지면 찬스일 뿐이에요. 조금 전에 유럽의 주가 명품주들이 지금 신고가 났죠. 중국 친구들 막 들어와가지고 뭐, 예, 샤넬이고, 뭐, 루이비통이고, 헤르메스고, 엄청나게 지금 사들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예, 실은 경기 침체를 하지만 중국이 개방되고, 15억 인구가 경제 활동이 시작되면서 경기 진작책이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실은 뭐 옆에 나라 미워할 필요 없고, 중국이 문호를 열면은 우리 시장에도 먹을 거리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추중에 말씀드린 대로 리오프닝을 자꾸 소비재로 보지 말고 산업재가 소비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해운도 마찬가지고. 그 리오프닝 되면서 주가가 지금 전반적인 산업 활동이 예, 좋아지는 거니까, 2,400 근접했을 때는 뭔가 이제 뭔가 모멘텀과 실적 기반을 봐야지, 이제 무조건 낙폭과대주는 아닌 것 같다. 이 과정에 제가 중요한 업종군들을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산업재 관련 종목들과 또 말씀 꾸준하게 주셨던 챗봇, 웹툰, 로봇에 관련돼서도 한번더 짚어주셨는데, 지금 댓글 보니까 실제 이 코너를 듣고 수익이 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좁아지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고르는 그런 시각들 이 시간에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자세한 투자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투자 전략 오늘 뭐 핵심들은 전반부 연금을 드렸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일반의 전선은 좀 좁아질 것 같다. 근데 명절 전에 먼저 자빠뜨리고 빠지면 에이스들은 사야 됩니다. 사야 되고, 지금 제가 조금 좀 네거티브하게 좀 읽고 있는 업종들 몇 가지가 있죠. 그거는
저 말이 증명하는 게 아니고 주가가 증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다음 주 넘어가고 다다음 주 되면 이제 실적 시즌에 옵니다. 그럼 뭐 지금 증권가에서는 1분기 실적 쇼크 때문에 장이 또 추가 폭락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1분기 중에 큰 저점 나온다고 이런 뭐 허풍 떠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만일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난 1월, 아, 6월, 12월 초, 말 1월 초와 지난 10월 저점을 높여놨단 말이에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점이 높아질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괴롭힐 주가들은 그런 게 있고, 지금 조정 시 관심을 봐야 될 업종군들, 여기 대해서 제가 언급드렸고, 한 가지 누락된 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내일 이제 출발하죠? 유럽 순방. 그래서 방산 원전 백화다 했는데, 네, 이거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30개 정도 MOU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현지에서. 발표되면 방산이나 뭐 원전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네, 뉴스가 나오면은 잘 파시면 돼요. 뭐 연초, 주초에 대한 우진인 것도 이제 언급드린 바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뉴스에 좀 잘 파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봇주도 수환이 더 남아서, 로봇이 왜냐하면 사용이 확대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 제대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거 보시고, 웹2는 에이스 오브 에이스만 봐야 돼요. 이제 마이너를 뛰는 거는 보지 마시고, 제약바이오는 제가 숫자 나오는 거 말고는 안 합니다. 네, 숫자 말고 나오는데, 최어제는 약했는데, 이거는 아마 그 단타 매매한 사람 다 팔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못 먹던 거예요. 근데 추세적으로 대응하면은 실적이 아마존에 입점하고 어떤 실적 변화가 있는가 보셔야 돼요. 제약바이오는, 제가 보기에는 꽃 피는 시즌까지는, 예, 적극적인 게 않고, 다만 숫자 나오는 기업들은, 예, 주가는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엔터테인먼트 제가 좀 쉬었는데, 엔터테인먼트도 매물 소화되고 갈 시간은 또 다가올 것 같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핵심적인 전략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인수의 선택과 집중 시간이었습니다.